310쪽 본문부터 읽을 차례죠.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Why 키위 시어리오 중자와의 진초지부는 불가 급여나 피이 기부어 등 아이 오인이요 피이 기작 이어 등 아이 오인이 오하 겸호제류 하시니 우기 불의를 이 증자 언지시리오 그죠? 맹자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맹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어찌 위시여 리오 이것을 말하는 것이겠는가? 어찌 이것을 말하는 것이겠는가? 앞에서 그 경자가 그 인군에 대하는 기본적인 그 예를 언급하면서 맹자가 임금을 조여하려 가려고 하다가 왕이 병을 침탁하고 그 다음날 조회에 나오라는 말을 듣고 거기 가지 않은 걸 가지고 얘가 잘 맞지 않는 것 같다 이런 말을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맹자가 말씀하시기를 어찌 이것을 말하는 것이겠느냐 그러면서 이제 증자의 말씀을 읽는 거예요. 증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증자와 진초지부는 진나라와 초나라의 부유함 그것은 불가급여나 거기에 미칠 수는 없는 것이지만은 진나라와 초나라처럼 부유하지는 못하지만 이런 소리죠. 피 기부하든 그 벼들이 그 부로서 하거든. 그러니까 진나라와 초나라가 그 부유함으로 나를 대하려고 하면은 이 소리죠. 피이 기부하든 저들이 그 부로서 하고자 하면은 그러면은 아이 오인이요 나는 내 인으로서 하고 나는 인으로서 대한다는 거죠. 저쪽에서 부를 가지고 대하려고 하면은 나는 일을 가지고 대하겠다. 또 피의 기작이거든. 저들이 그 관작, 그 자기의 그 임금의 지위를 가지고 나를 대하려고 하면 소리죠. 그러면은 아이 오의니 나는 나의 의로서 할 것이니 나는 나의 의로서 나의 정의로서 그들을 그 인군을 대할 것이다 이거죠. 그러니 오하 겸호제리오 하시니 내 어찌 여기서 겸자는 부족하게 여긴다 라는 거예요. 내가 어찌 부족할 것 어찌 뭐 부족할 것이 있겠는가 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증자께서 증자가 이렇게 인군들을 대할 때 그들이 부로서 하면 인으로서 나는 하고 저들이 관작으로서 나를 대하면 나는 의를 가지고 하니 내뭐 부족할 것이 뭐 있겠느냐 이렇게 지금 대답을 하고 있죠. 그러니 부기 불의를 이 증자 언지시리요 저 어찌 그이 불의를 의롭지 못한 것을 이 증자 언지시오 증자께서 말씀하셨겠는가?
의로서 말씀하신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게. 시혹 일도에 아니라 이것도 혹 하나의 방법일 것이다. 이것도 하나의 방법인 것이다. 천하의 유발존이 삼이니 자길 치일 덕일이니 천하의 발존이 셋이 되는 거예요. 발존이 셋이 있어요. 이 발자는 어디에 있고 다 통한다 이런 뜻이 있죠. 그러니까 어디에도 다 통하는 그러한 존귀함이 세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천하에. 그래서 하나는 관작이 하나고 자기 관작이 하나고 하나는 연치가 하나고 나이가 하나고 연치가 하나요. 또 덕일 하나는 덕이 그 하나이다. 세 가지가 관자과 연치와 덕이다. 그것이 천하의 삼달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조정에는 막여 자기요. 조정에는 그 관자보다 더 존귀한 것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조정에는 관장만한 것이 없고 막여 관자도 조정에는 관장만한 것이 없고 당당에는 막여치요 그 고을에는 그 연치만한 것이 없고 나이만한 것이 없다는 거죠. 그다음 보세 장민에는 도울보자죠. 세상을 돕고 장민 백성을 자라게 한다. 이제 백성들을 잘 보살피는 것. 그러니까 세상을 돕고 백성들을 잘 보살피는 데에는 막여 덕이니 덕만한 것이 없으니 덕만한 것이 없으니 오득 유기일하야 어찌 오자죠. 어찌 득 유기일 어찌 그 하나가 있는 것을 가지고 그한 가지를 가지고 이셋 중에 어찌 그한 가지를 가지고 이만 기제리오 이만 기제리오 그두 가지를 만자는 그이 함부로 한다는 거죠. 그두개 가진 두 개를 함부로 대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두 가지를 그한 가지를 가지고서 두 가지를 어떻게 함부로 대할 수 있겠는가. 거만하다 뭐 이런 뜻이 있는데 이제 그렇게 해석하시면 될것 같아요. 여는 평성이다. 의문사 있을 때 뭐뭐와 더불어가 아니라 이 문장 맨 밑에서 의문사일 때는 평성이 되는 거예요. 겸은 여기서 겸그 부족하다 뜻으로 쓰인 오 하겸호제리유 할때 겸자는 구점 대자리 점자예요. 구점의 반절이다. 구점의 반절이다. 검으로 있는, 원래 이제 겸으로 있는 거죠, 겸. 장은 상성이다. 옷에 장민할 때, 길 장자는 여기서는 백성들을 잘, 잘하게 보살피는 거, 이때는 상성으로 쓴 것이다. 죄를 보죠. 겸은 하냐며, 여기서 그 겸자는 한함이며 소야라 적게 여기는 거 부족하게 여기는 거 그러니까 한하고 또 부족하게 여기는 그러한 뜻이 있다는 거예요. 겸자가 근데 혹작 겸하니 그 혹은 이것을 겸으로
쓴다는 거예요. 복자 겸한 이 입구변에 쓴 겸자는 머금을 겸자예요. 머금다. 뭘 머금을 겸 머금을 겸. 혹은 이러한 겸자로 쓰니 자전에 보면은 이위 구함물야라 하니 그 함자도 이 먹음을 함자죠. 입에 어떤 물건을 머금은 거. 그것을 이 겸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연즉 그렇다면 겸, 역, 반, 위, 심유, 소함지의 그 겸도 또한 다만 심유소함의 마음에 머금은 바가 있다는 뜻이 되니 마음에 어떤 것을 어떤 마음을 가진다 이런 머금은 뜻 마음에 가지고 있는 뜻이라는 그 의미도 된다는 거예요. 이 겸자가 그러니 비위 쾌 위족 위한 위소능 그이 겸자의 뜻이 쾌함도 되고 위쾌 만족한다는 거죠. 쾌족 위족 그러한 뜻이 있고 또 쾌족하다는 그런 뜻이 또 여기서처럼 위한 위소 또 한하고 또 적게 여기는 것, 부족하게 여기는 것, 그러한 뜻이 있는 것은 이 겸자에 여러 가지 이렇게 뜻이 있는 것은 그것은 즉 인기하이 소함이 그 일로 인해서 인기사 그 일로 인해서 그 머금은 바가 소함 그 머금은 바가 유부동이니라 갖지 않음이 있을 뿐이다. 갖지 않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여러 가지 뜻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쾌족하다는 의미로 쓰일 때 여기 그 겸자가 우리 이제 대학에서 보면은 그 성의장에 나오죠. 소위 성이라고 하는 것은 성지의라고 그 뜻을 성실히 한다고 하는 것은 무자기야니 그 스스로 속임이 없는 것이니 여우악취하고 마치 나쁜 냄새를 싫어하듯이 하고 그죠? 그다음에 여호호색이 그 좋은 색을 좋아하는 것 같이 하는 것 그것을 차지위 자겸이다 스스로 자자에다 이 겸자 써요. 그러니까 이것을 일러서 자겸이라고 한다. 어디 그이 거리낄 게 없이 쾌적한 그러한 뜻으로 여기 이그 대학에서 쓰인 거예요. 여기 송이장에서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지금 뭔가 부족한다는 뜻으로 쓰였지만은 여기 지금 위쾌 위족으로 쓰인 건 이제 대학에서 대학 송이장에서 그렇게 쓴 거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맹자 언 아지의 비어 경자지 소원자라. 맹자께서 그 말씀하시기를 아지의 나의 뜻은 비어 경자 소원자. 그 경자가 말한 바와 같지 않다. 내 뜻은 경자가 앞에서 그 예에 어긋나는 거 아니냐. 그 임금이 부르면 바로 달려가는 것이 예인데 그렇게 얘기한 그 뜻과 같지 않다는 거예요. 인 증자지 언이
운 가사대. 그리고 인해서 중자의 말씀을 인용해서, 중자의 말씀을 인용해서 말하시되. 구차, 이것이, 이것이 기시 불이 증자 긍이 위언 이시리오. 그리고 말하기를 이 어찌 이것이 그이 의롭지 못한 것을 이 의롭지 못한 것을 그 증자께서 그것을 긍이 위언이시리 있고 그 즐겨서 그것을 말씀하셨겠는가? 의롭지 않았다면 증자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걸 지금 다시 이야기하고 있어요. 시호 별 유일종 도리라 하니라. 그리고 또 이것이 혹 별도의 또한 종류의 도리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달덕이라고 하는 것, 달덕의 달자는 통할 통자다. 달은 통이하라. 개통 천하지 도존이. 그 천하에 존귀함으로써 통하는 것이, 천하에 공통적으로 높이는 것이 유차 삼자하니 이세 가지가 있으니. 이세 가지가 있습니다. 증자지설은, 증자께서 말씀하신 설은, 개이 덕원지하라. 대개 덕으로서 말씀하신 것이다. 덕으로서, 덕을 가지고 말씀하신 것이는 거야. 근데 지금 제왕이 반유작이니, 그 제왕은 지금 그 인군이라는 그 자기만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 제왕은 지금 자기만 있을 뿐이니 안득 이차 만어 지독호 비요. 어찌 이것을 가지고 그 관작을 가지고 관작 하나를 가지고 만어 지독호리요. 그 연치와 그 덕에 대해서 함부로 할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하나에 가지고 그 둘을 함부로 대할 수 없다. 그 스승으로서 효치를 했으면 거기에 합당한 대우를 해야지. 자기가 하나의 그이 관작을 가지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제 그런 얘기를 이제 하고 있죠. 주자왈, 주자께서 말씀하셨다. 달존지 설에, 그 달존의 설에, 달은 통이하라. 앞에서도 얘기했죠. 달은 통합니다. 삼자 불상 치면, 그세 가지가 서로 배치가 되지 않으면, 그 관작과 연치와 덕이 서로 배치가 되지 않으면, 즉, 각진 기존, 각기 그 존귀함을 펴서, 각기 그 존귀함을 펴서, 그래서 이 무소 불이요. 그 굽히는 바가 없게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세 가지가 배치가 안 되면은 각기 하나의 높은 것을 펴서,
굽히는 바가 없게 한다는 거예요. 무속을. 일혹 상치면. 그런데 그 하나라도 혹 서로 배치가 되면, 하나라도 혹 배치가 되면, 즉, 통시, 비중지, 도제하야. 통시. 그, 통해서 본다는 거예요. 무엇을 보냐? 기, 중지, 도제. 그 중함이 있는 바를, 그 중함이, 그 비중을 본다는 거예요. 그 중함이 있는 것을 봐가지고, 하나라도 서로 상치가 되면 그 중에 무엇이 중요한 것인가를 비교해 봐서, 그런 소리죠. 치융원이라, 치융원이라. 치융원이라. 그 융성함을 극진히 하는 것이다. 치융원이라. 그러니까 이세 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서로 대치가 되는 게 있으면은 그중에 뭔가 무엇이 중요한가를 비교해 봐가지고 그것을 잘더 그것에 대해서 융숭하게 대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바로 그래서 조정지 상에는 그러므로 조정에 있어서는 이 주지 충성 기로 로도 이 지봉 사왕 좌우 유자 하야. 그래서 조정에 있어서는 여기서 이준은 그 인윤과 주공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이윤과 주공이 아주 그 충성스러운 그 아주 대신이었었죠. 아주 성인과 같이 충성스러운 그런 대신이었는데 그 충성과 기로는 그 나라에서 아주 그이 대단하게 그 원로로 받드는 그러한 내용이죠. 그러니까 그이 아주 그 성군과 같이 아주 훌륭한 그이 주공과 그다음에 그 이윤 이러한 상황을 도와서 그 정사를 잘한 그 이윤과 같이 그 국가의 원로 그런 사람들도 이 지봉 공경이 받든다는 거예요. 무엇을 공경이 받드냐 하면은 사왕 좌우 유자 그 왕위를 계승하는 왕을 잇는 그 좌우의 그런 유자들, 그러니까 왕족들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자들을 공경이 받든다는 거예요. 이게 조정에 있어서는 이 관작이 막여 자기니까 아무리 이 훌륭하고 이 아주 그노 대신이라 하더라도 그 왕위를 잇는 그 좌우에 그 여러 유자들을 받들어 공경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받들어 공경해가지고 불감이기 지봉
티덕 가언이요. 거기에 감히 이기치덕 그 연치와 벽을 가지고 거기에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기에 더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조정에서 그 연치가 이 이윤이나 주공과 같이 연치와 연륜이 있는 그런 대신 덕이 있고 그래도 그 왕위를 잇는 그이 왕자들의 그런 이제 왕손들에게는 그 자기가 있으니까 그만큼 거기에 맞는 예를 행해야 된다는 거죠. 거기가 더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연치나 덕을 가지고 거기에 따지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 논, 보세, 장민지, 임하야는 그 보세 장민의 그 임무를 세상을 돕고 백성들을 잘 보살피는 그러한 막중한 그 책임을 논함에 이르러서는 지론 보세 장민지 임하야는 그러면은 즉 태갑 통왕도 그 태갑이나 성왕도 이윤이 태갑을 보셨지만은 이 잘못하면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고 성왕은 무왕의 아들로서 나중에 대를 이었지만은 그 작은 아버지인 이제 그 주공이 그 왕을 잘할수 있도록 모든 정사를 도왔죠. 그러니까 그 이런 태갑 성왕도 자기에 있어서는 이윤이나 주공보다 높았지만은 그렇지만은 고 배수 괴수어 이주지 전이라. 그렇지만은 진실로 그 배수 괴수 머리를 조아려서 그이 절을 했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이주지 전이라. 그 이윤과 주공 앞에서는 항상 그 공수를 하면서 머리를 조아려서 그 자기보다 관작이 낮은 신하지만은 그 덕과 연치로서 또 인군이 대우를 했다는 거죠. 질, 번갈을 질자요. 기질, 위, 불신. 그 펴고 굽히는 것을 번갈아 했다는 거예요. 굽히고 펴는 것을 번갈아 해서 이치 순국지 의는 그 존승을 지극히 하는 그러한 의리를 다한 것은 굽히고 폄을 번갈아 하면서 그 존승을 지극히 하는 그 의의를 다한 것은 불리어 맹자지 언야라. 그 지금 맹자께서 말씀하신 말과 불리 다르지 않은 것이다. 다르지 않은 것이다. 고로왈 그래서 말하기를 통실 기중지 소재, 그 있는 바의 그 중함을 그 통시해서 잘 총괄적으로 살펴본다는 의미죠. 통실 기중지 소재, 지금 있는 바의 그 무엇이 중요한 것인가를 그잘 통시해서 이치
융원이라 그 융통함 그 대접을 한 것이다. 치융 그 융숭함을 다한 것이 다한 것이다 라고 한 것이다. 육 가여 번자라야 오직 더불어 권도 권자 권도를 말할 수 있는 자라야 그 오직 더불어 그 권도를 행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야 지지 그것을 알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때그때 있는 바에 무엇이 더 중요한 것인가? 그세 가지 발전 요소 중에 그때 상황에 맞게 시중지도로 이잘 살펴서 대처를 해야 된다는 거죠. 어떨 때는 굽히고 어떨 때는 펴고 그것을 번갈아 가면서 다 도리에 맞게 해야 그것이 사리에 적합한 것이다. 그것이 권도다는. 이 권도를 더불어 행할 수 있는 자라야 이것을 아는 것이다. 자기야 치야는 그 관작과 그 연치라고 하는 것은. 개유 우연히 득지자라. 대저 대개 그 우연히 얻는 것이다. 관작이라든가 연치 이런 것은 덕과 달리 그 우연성이 있다는 거예요. 세월이 가면은 나이가 먹게 되는 거고, 또 여러 가지 운이 잘 닿으면은, 또, 관운이 있으면은 그 관작을 얻기 때문에, 그러한 이제 의미가 있다는 거죠. 관작이나 연치는 그 우연히 얻을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 때문에 시로, 기존시여 조종자죠. 그 존귀함이 조정에서 베풀어지는 것. 존시여 조종자. 그러므로 그 조정에서 그 존귀함이 베풀어진 것은 즉 불굽어 상당이요. 상당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조정에서 그 높은 것을 베푼 것을 가지고 상당에 와서 그것을 상당에까지 미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시어 향당자즉 그 고울에서 그 존귀함이 베풀어지는 것인즉 불굽어 조정이다. 또 그것은 조정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인지 경지하는 사람들이 그런데 사람들이 그것을 공경하는 것은 인지 경지하는 역혹 이모이 불이 심이나 사람들이 공경하는 것은 꼭 이모 그 모습으로서 하고 불이 심 마음으로서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공경하는 것은 꼭
어떤 경우에는 그 용모로서 이모 용모로서 하고 그 마음을 가지고는 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유 덕은 오직 이 덕이라고 하는 것은 유덕 득어심 하야. 그 덕이라는 것은 마음에 얻어져서 추모 신하고 그 몸에 가득 충만하게 되고 그 덕이라고 하는 것은 득어심하야 추모신 마음에서 얻어져서 몸에 가득 채워지고 또 형어가 그 집에 모범이 돼서 추어 향당 그 고을에 이루어져서 고을에까지 확장되어 간다는 거죠. 그 덕이 마음에서 몸으로, 몸에서 가정으로, 가정에서 고을에까지 상당히 이르게. 그리고 또이 바로 조종자야라. 그것이 또 조종에까지 도달하게 되는 것이다. 그 덕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에서 몸으로, 몸에서 가정으로, 가정에서 고을로, 고을에서 나라로까지 확장될 수 있는 것이잖아요. 증자와 증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증자께서 말씀하시기를, 피, 기부, 기작이면, 저들이 그 부로서, 또그 관작으로서, 하면은 관자로서 그 나를 대하면은 아이 오이 오인이라 하시고 나는 내 의와 내 인으로서 대한다라고 하셨고 또 자사와의 자사께서 말씀하시기를 사지 운호 이연정, 기왈 우지리오. 기왈 우지리오. 기왈 우지 운호와, 여기까지는. 기왈 우지 운호와 하시고. 그 자사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직, 그를 섬길 지연정, 어떻게 그를 버탄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자사가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를 섬긴다고 이야기해야지, 어떻게 그를 버탄다고 하겠습니까? 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 내용은, 나중에 이 만장, 여기 지금 맹자, 만장장 4, 그 7장에, 보면은, 7장에 보면은, 옛날에 이제 그 천승, 지군이, 선비와, 벗을, 하면은 어떻습니까? 이런 이제 뭐 질문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사가 섬긴다고 해야지 그걸 어떻게 벗한다고 할수 있겠느냐? 이러한 말이 이제 만장 장구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선비와 이 인군의 관계는 인군과 신하의 관계도 되지만은 스승과 제자의 관계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섬겨줘야지. 신하로서는 인군을 섬기고 또 비록 관작은 인군이지만
그 선비한테 가르침을 받을 게 있으면 스승으로 섬기고 이렇게 섬겨야지 그것을 어떻게 버탄다고 할수 있겠느냐 이런 말을 자사가 한 것을 여기 지금 언급을 하는 거예요. 또 맹자왈 맹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오득 유기일 어찌 그 하나를 가지고서 오득 여기 지금 본문에서 얘기한 거죠. 어찌 그 하나를 가지고서 오득 유기일하야 이만 기이제리오 하시니 그 둘을 그 나머지 둘을 그 중에 삼존 중에 하나를 가지고 어떻게 그두 가지를 함부로 할수 있겠느냐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사 제자 간에 그 스승과 제자 사이에 사 제자 간에 의견지 상합이 고 여차야. 그 의견이 서로 합치되는 것이 의견지 상합 의견이 서로 합치되는 것이 고 여차라 진실로 이와 같은 것이다 진실로 이와 같은 것이다 그 앞에서 증자가 말씀하신 것이나 지금 자사가 말씀하신 것이나 지금 맹자가 말씀한 것이나 다, 서로, 의견이 다 합치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쌍봉요시 말하기를, 쌍봉요시 말하기를, 경자지어는, 경자의 말은, 경자의 말은, 시, 인신, 사군지, 상이요. 이것은 사람의 신화된 자가, 남의 신화된 자가 사군지상, 인군을 섬기는 상도이고, 경자의 말은 그 예법에 나오는 그 신하가 인군을 섬기는 가장 기본적인 상도라는 거예요. 인신, 사군지, 당요. 맹자지어는 맹자의 말씀은 시인군 존현지도라. 이것은 인군이 어진 이를 높이는 현인을 높이는 그러한 도인 것이다. 도인 것이다. 그것의 차이가 있다는 거죠. 경자의 말과 맹자가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것. 동양 허씨 말하기를. 인자는 인이라고 하는 것은 순리 낙천 안빈 수군이라 그 천리를 따르고 낙천 천명을 즐거워하고 안빈 가난함을 편안히 여기고 수군 군수를 지키고 그것이 바로 인인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지 피지 부하고 그래서 상대의 그 부유함을 알지 못하고 부지 피지 부하고 다음에 의로운 자는 심탁 사의 진태 유제라. 심탁, 살펴서 헤아린다는 거예요. 헤아리다 할때 탁으로 했죠. 법도 할때 도. 살펴 헤아리고, 그, 마땅함을
그 섬기고 일삼는다고 그러겠니? 마땅함을 항상 모든 일에 있어서 그 마땅함을 추구한다는 거죠. 사의 마땅함을 일삼으며 그 나아가고 물러가는 것이 유죄, 절제함이 있다는 거예요. 유죄. 고로 그래서 불선 피지 사기라. 저들의 그 자기를 부러워하지 않는다. 불선. 부러워하지 않는다. 관작을 부러워하지 않는 것이다. 부지 제피. 그 부는 다만 저들에게 있고, 가라. 그 관작은 나에게 가해질 수도 있는 것이다. 관작은 내가 임명돼서 관작을 얻을 수도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부는 다만 저들에게 있지만 관작은 나에게도 가해질 수, 나도 얻을 수 있는 것이라는 거죠. 고로. 그러므로 용인의 자 부동이라. 그러므로 그 인의 자를 쓴 것이 인의 자를 쓰임이 부동, 같지 않은 것이다. 같지 않은 것이다. 좀 보죠. 고로 그래서 장대 유이지 부는 필요 소 불소지 신이라. 요규 오원즉 취지 하나니 기 존덕 낙도 부려시면 부족 여 유이하니라. 그렇기 때문에 장차 대유이지군 큰 일을 할수 있는 그 인군 장차 크게 훌륭한 일을 하는 인구는 필요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 있느냐? 소불소지신. 부르지 못하는 신하, 부르지 못하는 바의 신하가 있는 것이다. 장차 세상에 큰 일을 하고자 하는 인구는 반드시 함부로 부르지 못하는 신하를 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규 모원주 그와 더불어서 유모원 모 여기서 모라는 것은 꾀모자인데 그 신하와 부르지 못하는 신하와 상의할 일이 있으면. 상의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상의하고자 하는 일이 있으면 취지 하나님 그에게 간다는 거죠. 찾아가는 거예요. 취지 나갔으니 인군이 나아가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부르지 않고 상의하고자 하는 일이 있으면은 인군이 그에게 갔다는 거죠. 그러니 기존덕 낙도 그 덕을 높이고 그 보를 즐기는 것이 부려시면 이와 같지 않으면 부족 여 유이 아니라 부족하다는 거예요. 더불어 유이 훌륭한 일을
할수 없다는 거죠. 하기에 부족, 더불어 훌륭한 일을 하기에 부족하다. 그러니까 훌륭한 일을 할수 없는 것이다. 낙은 음이 낙이다. 낙은 음이 낙이다. 대유위지군은 크게 훌륭한 일을 하는 인군이라는 것은 대유 자기 비상지 분야라. 크게 유 자기함이 있다는 거야. 크게 어떤 일을 행하는 것이 있는 비상지 분야라. 아주 비상한 인군이다. 아주 뛰어난 인군이 되는 거죠. 큰 일을 할수 있는 훌륭한 인군을 말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대유이지군이라는 것은. 정자와의 정자 말씀하시기를, 고지인이 호위필대 인군 시경 진례 이후 왕자는, 그 옛사람이 반드시 인군이 시경, 그 아주 공경을 지극히 한다는 거죠. 시경. 그 다음에 예를 다하고. 인군이 아주 공경을 극진히 하고 예를 다하기를 기다린 뒤에 그 이후에 왕 가는 것. 그러니까 옛사람이 반드시 인군이 아주 그 극진하게 공경을 하고 예를 다 갖춰서 그이 초빙을 해야 그것을 기다린 다음에 가는 것은 비옥 자위 존대하라. 그것은 스스로가 높고 위대하고자 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비옥 자위 존대하라. 자기 스스로를 높이고 그 위대하게 여겨서가 아니라는 것이죠. 위 시고 인이라. 이 때문이다. 바로 이 때문인 것이다. 쌍봉 요시 말하기를, 불효시는 이와 같지 않으면, 여기 불효시 나오죠? 불효시는 지 모언즉 취지라. 무엇을 가리키냐 하면은 뭔가 상의할 일이 있으면은 찾아가는 거, 그것을 가리킨다. 상의할 일이 있을 때 찾아가지 않는다면, 이러시면 이와 같은 행동을 보이지 않는다면 이런 인공과는 뭐 같이 큰 일을 더불어 할 만한 것이 없는 것이다. 그런 뜻인 거죠. 고로 상지 어 이윤에, 그러므로 탕임금이 이윤에 대해서 학원 이후에, 배운 이후에 신지라. 배운 이후에 신하를 삼은 것이다. 그러니까 탕임금은 이 이윤을 초빙해서 그에게서 정사에 대해서 배운 후에 그를 신하로 삼았다는 거예요. 고로 그래서 불러이 왕 하시고 수고로움이 없이 왕 노릇을 하시고 힘들이지 않고 왕 노릇을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환공은 제환공. 환공지어 관중에, 환공은 관중에 대해서 관중에게 마찬가지로 학원 이후에 신지라. 또그 관중에게 배운 뒤에 그를
신화로 삼았다. 고로 그래서 불로이패하니라. 그래서 힘들이지 않고 패자가 되었다. 제왕공이 패자가 된 이유가 관중에게 배우고 그를 신화로 삼았기 때문인가요? 선종 수학은 먼저 따라서 수학 배움을 받은 것은 사지하여 그를 스승으로 삼은 것이요. 먼저 따라서 그 이윤과 관중에게 임금과 한공이 배운 것은 그를 스승으로 삼은 것이냐 사지하여. 후이 위시는 그 뒤에 신하로 삼은 것은 임지야. 임지야. 그에게 임무를 준 것이었는데, 그들에게 재상으로 삼아서 그들에게 나라를 통치하는데 보필하도록 임무를 준 것이라는 거죠. 쌍봉 요시 말하기를, 하처 견득하기 후이까. 어디에서 볼수 있느냐니까. 하처견. 어디에서 볼수 있냐니까. 견득 이후신. 그 배운 뒤에 신하로 삼은 것을 어디에서 볼수 있는 것입니까? 질문한 거예요. 학은 대개 배우는 것은 사지요. 그를 스승으로 삼은 것이요. 신은 그 신하로 삼는 것은 상지하라. 그를 돕는 것이다. 또는 상지. 그를 재상으로 삼는 것이다. 신은 그를 재상으로 삼는 것이다. 윤지사. 그 이윤의 그 말을 보건대, 무소 소노 상하고, 그 상임금에게 그렇게 아주 겸손한 바가 없었다는 거예요. 겸손한 바는 없었다는 거죠. 그 이윤과 상임금의 대화할 때 말을 보면은, 상임금에게 그 아주 신하로서 그 겸손한 바가 없었다는 거예요. 또 환지어 반해 그 제환공이 그 관중에 대해서 일찍 왈 중부라 하고, 그, 처음에 그를 중부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중부는 원래, 작은 아버지인데, 중부, 친족간에 있을 때는. 근데, 그, 관직이나, 그냥 어른을 칭할 때는, 이 아비부자를 보로 읽어요. 그래서 중보라고 했다는 거예요. 중보. 그 제왕공이 그 관중을 칭할 때 어르신 이렇게 불렀다는 거죠. 이즈과의 중보. 다음에도 두 번째도 중보라고 말한 거. 말했으니 곧역 가견 또한 볼수 있다는 거예요. 타지 지의를 그를 스승으로 삼은 뜻을 여기에서 볼 수가 있다. 그 제왕공도 관중을 중보라고 불렀다는 거죠.
금천하 지추 덕지하야. 망릉 상상은 무타라. 호신 기소교이 불호신 기소수견이라. 지금 천하가 지추, 이건 이제 추할 출자인데, 이제 같다 이런 뜻도 있어요. 같다, 비슷하다, 뭐 이런 뜻이 있어요. 지금 그 천하가 그 땅이 비슷하고, 지금 여러 천하의 여러 국가들이 그이 토지가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덕재, 그 덕도 비슷해가지고 가지런할 제자죠. 망릉 상상, 여기서 그이 상자는 뛰어날 상자예요. 그 지금 천하가 땅도 비슷하고 그 지도자의 덕도 비슷해가지고 서로 뛰어난 게 없어. 응? 서로 그 나라들이 비슷비슷하다는 거예요. 망릉상상. 그것은 왜 그러냐? 무타라. 다른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 아니라 호신 기소교, 그 가르치는 바, 그죠? 그 가르치는 바를 신화로 삼기 좋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군이 자기보다 도나 덕이 낮아서 자기가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을 신하 삼기를 좋아하고 그런 소리예요. 그다음에 불호 좋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불호신 이러한 사람을 신하 삼기를 좋아하지 않았던, 무슨 누구를 기소 수교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신하로 삼는 것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지금 천하의 나라들이 땅도 비슷하고 그 지도자가 덕도 비슷해갖고 서로 뛰어난 것이 없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그 신하를 어떤 신하를 두느냐, 자기가 배울 수 있는 그러한 이윤과 아까 관중 같은 신하를 두지 않고 자기가 다루기 쉬운 신하만 좋아하기 때문에, 두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지금 세상이 이런 것이 되는 거예요. 추는 류아라, 추는 비슷한 것이다, 같은 것이다. 상은 과야라, 상은 뛰어난 것이다, 지나친, 뛰어나다. 소교는 그 가르치는 바란, 위 무엇을 말한 것이냐? 청정호 기 하야. 나를 듣고 따라서, 청정호 기하야. 가역 하자 야요. 그 능히 사역시킬 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명령을 잘 듣고 잘 따라가지고 자기가 부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그것이 소교, 가르친다 라고 한 것이고, 소수교는 가르침을 받는 바, 이것은 무엇을 말한 것이냐? 위 기지소종 학자야라. 그 자기가 따라서 배울 수 있는 바, 자기가 따라서 배울 수 있는 바의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것이다. 자기가 가르침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신하 삼기를 좋아하지 않는다. 그것이 소수교의 의미라는 거예요. 탕지어 이윤과 환공지어 관중이. 그 탕임금이 이윤에 대해서와 탕지어 이윤과, 탕임금이 이윤에 대해서와 또 환공이 관중의
대해서 즉 불감 소환 감히 부르지 못하였으니 감히 부르지 못하였다는 거야. 그러니 관중도 차유불가 소원 관중도 그또 함부로 부르지 못하는데 관중도 또한 오히려 불가소 불가소 오히려 부를 수 없거늘 무슨죠? 이황 우리 관중자와 하물며 관중을 불이 하지 않은 사람에 있어서야 이것은 맹자 자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관중도 함부로 부르지 못했는데 나를 어떻게 함부로 부를 수 있겠느냐 이제 그런 말이죠. 불의관중은 여기서 황불의관중 불의관중은 맹자 자유여라 맹자 스스로를 잃은 것이다. 경원보씨 말하기를 불의관중은 불의관중이라고 여기서 이야기한 것은 맹자 도차, 맹자가 여기에 이르러서, 맹자 도차, 맹자가 여기에까지 이르러서 부득이하게 직언지 하시니, 부득이하게 직언으로 말씀하는 것이니. 관중도 오히려 부를 수 없는데, 관중을 하지 않는 자이겠느냐? 라고 직언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불여 시즉 이와 같이 하지 않으셨다면 이와 같이 말하지 않았다면 공손추지도가 공손추의 무리들이 그 제자 공손추의 무리들이 종 부족이 지 자이하라 끝내 이 뜻을 알게 부족했다니까 알수 없었을 것이다는. 그 공손추, 무리들이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황, 불이 관중자호와 이런 말을 하면서 자신을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명자께서. 범씨 말하기를 맹자지여 제 처빈사지 위하여 비 당사 유 관직자라 고로 기언이 여차 하시니라 범씨 말하기를 맹자가 제 나라에 계실 때, 맹자 지어 제 처빈사지위, 빈사의 지위에 처하셨다는 거예요. 빈사. 그러니까 초빙받은 이제 스승의 지위에 계셨다는 거죠. 그래서 비당사유관직자야. 그 당사 벼슬을 담당해서 관직을 가지고 있지 관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관직을 가지고 있는 자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맹자가 그 당시에 고로 그래서 기언이 여차하시니라 그 말씀이 이와 같으셨다 문 빈사 여하오 빈사는 어떠한 것인가에 대해서 질문한 거예요. 빈사가 어떤 거죠? 주자와의 주자 말씀하시기를 당시 유소위 관경 그때 이른바
아, 객경, 객경이라는, 지위가 있었는데, 응? 그러니까, 손님으로 경의 위치를, 대우해주는, 그러한, 이제, 말이겠죠. 객경. 객경이 씨아라. 객경이 바로 그 빈사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대개 졸래지, 대개 그 예를 높여서 대우했는 거예요. 대개 졸래지나 이 불거 직임 산임 그 직책을 어떤 일을 맡은 직책에 거하지 아니하였으니. 그러니까 예우를 높여서 대우는 했는데 어떤 구체적인 일을 하는 임무를 맡은 직을 갖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불거 직 임사. 그러니 반 부지적 불황이라. 다만 부르면 불황. 가지 않는 것이다. 예를 높여서 대우한 것이지 어떤 일을 맡겨서 그 직책을 얻은 그 신하의 위치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르면 가지 않는 것이었네요. 신한진 씨 말하기를 신한진 씨와 약 강사유 관직 이는 만약에 벼슬을 담당해서 관직이 있었다고 하면은 내 가히 기관 부직이라. 그러면 이에 가히 할수 있다는 거예요. 그 관직으로 이기관 그 관직을 가지고 부를 수 있을 뿐이다. 그 벼슬에서 관직을 가지고 있으면 그 벼슬로 그 관직으로서 부르면 되는데 지금 이제 맹자의 경우에는 빈사의 위치로 초빙받았고 어떤 관직을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임군이 부른다고 해서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차장은 이장은 견 빈사 불이 추주 승순 위공 하고, 이 장은 빈사가 불이 추주 승순, 달려가는 거예요, 추주. 임금이 부르면 이렇게 중종걸음으로, 급히 가서 승순, 그 임금의 명령을 받들어, 순종하는 것. 그것을 공경함으로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을 공손함으로 여기지 않고, 이 책난, 어려움을 책하고, 진선, 선을 펴고, 그 책난과 진선을 가지고 위경, 공경함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군에게 부른다고 쫓아가갖고 그 명령 받드는 거 그거를 공손함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는 빈사로 갔기 때문에 그 나라가 어려울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조언을 하고 또 소원을 어떻게 베푸느냐 이런 것을 가지고 공경하는 것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신한진 씨 말하기를 신한진 씨 말하기를 공은 현호 외모 자라. 그 공경이라는 것은 그 외모에서 나타나는 것이다. 현호 외모 자라. 고로 그래서
추주 승순으로 언지요. 그래서 급히 달려가고 그 명령을 받드는 것을 가지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공이라는 것은. 근데 공경할 때 이게 공자하고 경자가 뜻이 다른 거죠. 근데 경은 존호 중심자라. 그 마음 가운데에 보존되어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경은 존호 중심자라. 경은 마음 속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어책난 진선으로 언제나. 그래서 그 어려움을 책하고 그 선을 펴는 그러한 말, 진선, 선을 말하는 거죠. 그 선을 펴는 말, 하는 것. 그걸 진선을 가지고 언지라 말을 했다. 인군이 불이숭고 부기위 중하고 그 남의 인군된 사람은 인군은 숭고하고 부귀함 그 숭고하고 부귀함을 가지고 위중 중함으로 불이 여기지 않고 불이 숭고 부귀 위중하고 이 귀덕 존사위 헌그 덕을 귀하게 여기고 그 다음에 존사, 선비를 높이는 것을 가지고 그것을 선으로 삼는다. 어짐으로 삼는다면. 그렇다면, 즉 상하 교의 덕업 성의로다. 상하가 사귀어서 상하가 잘그이 교류가 돼가지고 덕업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인군이 그 숭고하고 부귀함을 중히 여기지 않고 덕을 귀중하게 여기고 선비를 높일 줄 아는 그러한 현명함이 있으면은 그러면 상하가 서로 잘 조화가 돼서 덕업이 이루어질 것이다. 여기 지금 세주까지 오늘 다 읽어야 되는데 너무 좀 많이 남았네요, 세주가. 여기 세주는 다음 시간에 읽도록 하겠습니다.